둥글왕 감자 대홍단 감자 엎드려도 뒤드려도 많이 심었죠. 야하 감자 감자 왕 감자 정말 정말 좋아요. 아, 노래 잘해. 이게 만드는 게 간단해서 그렇지. 한번 만들 때 많이 만들어서 올려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맞아, 맞아. 그럴 때는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감자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따끈하고 부드러운 감자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감자를 캐다 보면요. 감자나 고구마에서 희한한 모양으로 나오는 게 많아요. 나오는 게 많아요. 예, 무도 그래요. 예, 무도 그렇고 예. 재밌게 생긴 게 많아요. 나오는 게 많거든요. 저도 그래서 오늘 감자를 캤는데 이런 모양의 감자가 나왔어요. 이런 모양의 감자가 나왔어요. 우와! 감자가 나왔어요. 우와! 하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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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런 모양의 감자가 나오기가 참 쉽지 않은데 아유 참 신기해. 신기해요? 응. 아. 예뻐요. 아. 자 이렇게 해서 감자빵이 완성됐습니다. 예. 가성비의 맛 감자빵 비법은요. 아, 좋아, 좋아. 감자를 라이스페이퍼로 감싸 모양을 잡고 쫄깃한 식감을 더해준다. 자, 돌려주세요. 이제 왼쪽으로 계속 돌리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네네. 네, 왼쪽으로 계속 돌리세요. 네네. 왼쪽으로 계속. 어? 네. 그러면 하트. 네네. 아, 계속 돌리시면 되고요. 하트. 아, 저기요. 저기요. 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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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왼쪽으로 계속 돌리는 게만서요. 아니 어쩌다 보니까 이거 하나가 남아갖고 가까운데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 네. 특이한 모양의 하트. 아, 야. 고소한 냄새. 와. 야. 오. 자 그렇다면 우리 감자. 어 네. 냄새 나. 감자 맛을 한번 보시죠. 아, 지금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느낌은 진짜 인절미 그 느낌. 어, 인절미. 맞아, 맞아. 인절미 같다. 야 이걸. 크리미하면서 네. 아 안에 고소한 게 입안에 싹 퍼지는 게 기분이 되게 좋네. 아까 그 라이스페이퍼가 맛있구나야. 무슨 느낌인가 했더니 감자 껍질 느낌이었네. 네.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아 좋은데? 아이들 되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한입 크기로 해가지고 네 입술에 콩가루가 좀 묻었네요. 사랑이 네. 묻은 거예요. 아 예. 사랑이 네. 묻은 거예요. 아 예. 아. 사랑 비가 내려와. 사랑 비가 내려와. 감자 맛은 이거로구나. 감자 맛은 이거로구나. 맛이 있어요. 붕짝 붕짝 붕짝짝. 오 맛있어. 끝까지.